혹시 주변 아 백신 맞은 사람 없지? 네, 아무도 없지. 아니 주변에 누구 맞았다? 저 부모님. 부모님 맞으셨어? 네. 아 드셨어? 어머니가. 네, 1차 맞지? 2차 2차까지 다 2차까지 다 맞으십니다. 2차까지 맞으시면 안 되지? 너네 관장님 맞았지? 요즘에 태권도 엄청 많다. 네? 태권도 도장? 저기 대전에서 태권도 도장에서 140명 걸렸다. 140명이면은 진짜 대단한 거 아니죠? 마스크 잘 쓰기만 해. 알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3번에 2번 보세요. 3번에 2번 피플 동그라미 후 동그라미 후 후 동그라미 무슨 격 관계대명사 연우야? 연우야 무슨 주격 맞아? 그 뒤 뭐 있어 그랬어? 엑설사이즈라는 복수동사인지 단수동사인지. 복수동사였지. 근데 얘뿐만 아니라 피플이 주어잖아. 뒤에 리브가 동사이잖아. 그러니까 선행사가 주어일 경우 뒤에 있는 동사 두 개가 있을 거야. 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주의하세요. 동사 두 개의 스위치 다 주의해야 된다. 다시 여기 봐. 주어가 나오고 관계 대명사가 나오잖아. 주격, 우리 동사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끊어주는 거잖아. 그 뒤에 동사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스위치 해줘야 되고 얘도 스위치 같이 해주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스위치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써보세요. 6번이에요? 어, 아니야. 어, 우리 6번. 정말 좋은 거 많이 배웠지, 그치? 좋은 거 많이 배우고 맛을도 많이 보지, 그치? 이런 선생님이 어딨어? 티키타라. 아, 이집 많아? 얘는 진짜 신기해. 얘는 진짜 돈이 엄청 싼 애야. 진짜로. 봐봐. 얘 지금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 빠져, 절대 빠져날 수 없지, 그지? 있어, 없어? 한 봐봐, 있어, 없어? 빠져나올 수 있어? 봐봐, 그래서. 있어, 없어? 없지, 절대 없지?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도 봐. 됐어? 그럼 얘를 높게, 어, 씨. 봐봐, 이거 하나 잡아. 아까 두 개였잖아. 힘쓰라고 지랄을 하던가. 아까는 두 개였잖아. 봐봐. 내가 이걸 계속 하면 나도 변태 아니야? 이 반응하는 새끼들한테 내가 이거 하는 나도 진짜 이상한 새끼지. 아, 좀 이따 고 이들한테 줄까? 저기는 여자애들 왔거든. 쟤네들 난리 나지. 내가 손가락, 손짓만 하면 난리 나지. 짜증나네. 자 봅시다. 4번 별표. 이건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외웁시다. 28쪽에 4번 3번 적어오시면 돼. 알았지? 그리고 네모칸에 있는 거. 네모칸에 3번 적어오시면 돼. 3번 좀 적어봅시다. 너네 이거 나중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토익 시험 볼 수도 있어. 그 보는 애들 많거든. 어, 토익에 진짜 많이 나오고 그다음 너네들 정도 되면 토익에서 900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알았지? 자 4번 보세요. 근데 이제 토익 점수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대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몇 년 지나? 군대까지 포함해서 6, 7년 지나잖아. 어? 그래서 걔 까먹어서 그래. 정말 정신같이 돼. 그렇잖아. 그치? 까먹다가 이제 막판을 또 다시 준비하려고 학원 또 다니고 막 그럴 거야. 까먹잖아, 근데. 자, 4번 보세요. every랑 each는 무조건 단수야. 어? every랑 each는 무조건 단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아마 주어. 알았지? 여기 밑에 하나 더 써야 돼. each 플러스 단수라고 그랬지? 근데 each of 다음에. 뭐 써야 돼? 그렇지, 목숨 잡았어야 돼.
왜냐면 나 이유를 알아야지 얘들아. 뭐뭐들 중 우리 이게 위치가 각각이란 뜻이잖아. 이게 한 명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들 중 각각 한 명은 이란 뜻이야. 그 동사를 뭐 쓸까? 단수동사 쓴다고. 뭐랑 똑같아? 원어브랑 똑같잖아 얘들아. 원어브랑 복수명사 단수동사 이건 좀 알아야 돼. 저보세요. 근데 과연 이걸 미국 애들이 이거 알까?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난 맨날 가르치면서도 와씨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나 어제도 미국이랑 통화했는데 다 틀리더라고 이런 얘기 할 때. 거기 밑에 거 두 번째 거 보세요. The number of 뭐야? 어? 쓰세요. 무슨 뜻이야? The number of. 넘버는 무슨 뜻이야? 뭐뭐이? 수란 뜻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 쓰고 단수동사 쓴 거야. 이유가 뭐냐면 넘버리 주어이기 때문에 넘버리 써놔 주어. 단수동사랑 연결. 따라하세요. The number of cars. 무슨 뜻이야? 자동차의 수는 이지 그지? 맞잖아. 그래서 자동차가 주어가 아니라 수가 주어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오른쪽 거 보세요. 또 넘버러브는 무슨 뜻이야? 많음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many랑 똑같은 거라고. 그거 누가 주어야? 뒤에 있는 복수명사가 주어라고. 서가 복수명사가 이렇게 주어. 그래서 동사에다 복수명사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 다음 여기 더 플러스 형용사 보이지? 이게 수능에 한번 나왔습니다. 2016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알았지? 거기서 옆에 써 de-aged 한번 써봐. de-aged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야. de-aged 더 플러스 분사 나이 많은 사람들. 자, 이 정도 문제 다 풀 수 있다. 알았지? 자, 오른쪽 문제 푸는데 7번까지 빨리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1번의 정답. 자, 우리 연우부터 1번의 정답은 is where. 주어가 뭐니까? 어? reason이 주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현도? 왜 주어가 뭐니까? the reason이 주어고. 승무기 3번. 왜? 아, 승무가 빨리 있지. 이유. 영재, 이유. 어, 앞에 있는 디지즈 꾸며주는 거야.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알았지? 선행사 스위치 시킨 거야. 알았지? 종현이 4번. 이지야, 왜? 분수. 아, 자, 민수 왜? 아, 뭐래? 연우 왜? One of best ways가 주어야. 네모. One of best ways 뭐야? 맞아? 그럼 주어가 원이다. 뭐뭐들 좀 하라니까. 아까 이치오브랑 원어브랑 똑같아졌잖아. 그치? 오케이? 자, 현도 5번. 하이텐스가 좋아요. 왜? 앞에 글루가 단순히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6번. 월. 어? 월스가 주어지? 정답은? 어리고. 7번.
어, 아직 아, 어, 종현아 7번. 이 7번 좀 적어. 7번만 7번까지만 좀 합시다. 이게 보세요. 이게 8번. 얼 다음에는 오를 내자 모든 것이란 뜻이잖아. 그럼 다시 해보세요. 야, 여기서 오리 모든 것이란 뜻이잖아. 다시 해보세요. 복수부 같잖아. 근데 얘는 다복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other people란 무슨 뜻이냐? other people. 모든 사람들 아니야? 그치? people은 셋이 이념이. 아니, people 못 세. 여기 씨발 사람 못 세. people 셋이 이념이. 있잖아. 그럼 올 다음에 셀 수 있는 게 나오면 뭐다 좋습니다. 복수로 취급합니다. 오케이? 어? 근데 All I want for Christmas 그 다음에 가사 아니? Yes. Is you. Is 있잖아. 야,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것은 눈에 셀 수 있니 언니? 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슨 취급한다? 단순 취급한다. 어드 머니 한 머니 단순 취급이죠. 이해됐어? 올 다음에 뒤에 문장 나오면 단순 취급합니다. 오케이? 적어보세요. 자, 숙제, 그래마 숙제 옵션을 세 번 써보시고 자, 29쪽 풀기만 하는 거 29쪽은 풀기만 그 다음에 32부터 연도 잘 들어 이 새끼야 연도 잘 들어야 돼 32부터 34까지 풀고 해석은 590 5번하고 9번하고 10번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됐지? 수고했습니다.